인사드리겠습니다. 만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열입니다. 우리 저는 주연님, 의원님 다 광화문에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광화문에서, 왜 이태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되돌아보면 이승만 정권을 해시킨 것도 거리에서 함께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80년 봄에 모든 걸 걸고 전두환 군부 세력과 싸운 것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87년 6.29 항쟁의 주인공도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광화문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것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공한 우리가 싸움도 있었고 실패한 싸움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그것은 진보의 그 길이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해병 일주기 맞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좀 같이 추모하는 추모주간입니다. 그제 녹음 파일 속에서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려는지 그야말로 퍼즐의 99%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종호 사장은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 집사 동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종호 사장의 로비가 작동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녹음 파일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해병대 몇 개인데 지난번에 총선 때 여태까지 국민의힘을 찍다가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민주당 찍었고 당신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보수는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세력인데 그 안보와 평화를 무너뜨린 게 바로 윤석열 조건이다. 그래서 내 후배 최해병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나는 윤석열 조건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8일 작년 우리 안진걸 소장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양평 공지구 자료랑 아주 뭐 흐름이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도저히 없는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안진걸 소장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리고 양평에 있는 체제관 위원장 포함해서 진상규명하고 현장 갖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위 그리고 특위 통해서 그야말로 실체의 한 97% 98%를 접근했습니다. 마지막 2, 3% 누가 왜 버튼을 눌렀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그리고 국정조사를 막을까요? 여기 제가 존경하는 최재형 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비올백을 이제 만천하에 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배경이 양평 고속도로 이 얘기를 듣고 비올백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의무감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윤석열 정권은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 귀병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총원인이 143만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거리에 나와서 싸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모으고 전달하는 겁니다. 20일 만에 143만이 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핵. 동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당도 더 이상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모른 척 하지 마라. 이런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조 의원님, 이 의원님 계시지만은 역사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소수의 몇 명이 만드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결국 역사를 만든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기득권을 갖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당원들을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겁니다. 왜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물꼬를 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탄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이 상황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서 저는 이체 양명주 포함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서 이 더운 날 모두 그걸 걸고 결기를 갖고 싸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주저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